안녕하세요, 푸른사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큰 먹이를 먹다가 먹이가 입에 걸려가지고 질식사를 한그 아피씨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손질을 해서 칸디로한테 먹이로 줘볼 거예요. 이걸 칸디로한테밖에 못 주는데, 이게 몸에 엄청 두꺼운 요 간호인 비늘이 있거든요. 경린비늘이라고 하는데, 이게 칼이나 가위도 잘안 들어가요. 진짜 갑옷 같은데, 이거를 제가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장기를 빼내고 그 상태로 칸디로한테 줘야 그나마 칸디로 정도만 먹을 수 있어요. 피라냐도 얘네 못 자르거든요, 이런 비늘 같은 거를. 그리고 얘네가 알에 독이 있는 물고기인데 그 알을 심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알에 독을. 그래서 장기들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이제 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를 손질을 하고 그 다음에 칸디로한테 줘볼 거예요. 손질할 때는 요 항문 쪽에 이제 이런 가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되고요. 이제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네, 손질을 할 때는 이렇게 항문 쪽에다가 가위를 넣어서 끝 쪽을 조금씩 조금씩 잘라야 돼요. 보면 뱃속에 이렇게 다 알이 있죠? 이게 전부 알이거든요. 근데 이 알에는 독이 있어서 다른 물고기가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그 독을 만드는 심장 부위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안전하게 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살을 깨끗하게 발라내기가 좀 힘든 구조라 그래서 피라냐가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물고기들은 당연히 장기채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이로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애초에 저한테 이거를 한 입에 먹을 만큼 큰 물고기가 없어요. 아무리 뭐 엘리게이터가나 이런 애들이 하더라도 큰 거는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세면대 가가지고 손질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뱃속의 알은 뭐 사람이 먹는다고 죽을 정도는 아니고 좀 위독해지거나 할 수가 있는 정도인데, 물고기들은 이제 체중이 이제 적다 보니까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가아피씨 번식할 때막 잉어과나 이런 애들이 같은 수조에 있다가 얘네가 난알 주워 먹고 바로 다 전멸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 같은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한번 불이네요. 보면은 뱃속에 알이나 위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장기가 없어요. 보면 지금 단순하죠? 이거 두 개를 빼내는데 지금 있는 게 없잖아요. 안에는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요. 독성분이나 그런 게 남아있지 않게. 보면은 지금 가문에 있는 이제 간호인 비늘에서 이렇게 살갗이, 살이 분리가 되는 게 보이죠? 칸디로는 이제 이거를 발라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가 굉장히 맛있는 편이라 현지인, 이제 북미 쪽에서는 가끔씩 먹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옛날에 이거 맛이 궁금해가지고 막 담백하다는 말이 있길래 죽은 고기들 한번 요리해서 먹어봤는데 물고기 같지 않은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났어요. 그래서 잠깐 이거 가공 사업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준비됐었는데, 물론 국내에서는 방뇨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았고요. 고기가 먹어봤는데 맛은 있습니다. 오늘 칸디로가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네, 지금 칸디로한테 이제 손질한 가을을 주려고 왔는데요. 이제부터 이거를 줘볼게요. 오. 지금 냄새가 나서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오. 오, 뭐야 이게. 진짜 완벽하게 제가 배 갈라놓은 데 쪽으로만 들어가네요. 오. 잠깐요, 좀 보기 쉽게 저리 가봐. 저기 가봐 좀. 이쪽을 들어서 봐볼게요. 와, 지금 뱃속에서 막 들어가서 살을 파먹고 있거든요. 배가 순식간에 나왔죠. 와, 근데 얘네가 먹는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지금. 이거 파먹고 있는 거예요, 몸 돌리는 게. 와. 이러다가 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안에 살을 많이 파먹은 것 같거든요. 잠깐요, 지금 제가 잡 들고 찍는 거라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 저기가 손으로 어디 오고 있어. 속에 벌려보면은 오. 오, 뭐야? 코이도 육식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초식성으로 잘 알려진 코이가 초식성 살을 따로 안 주니까 무슨 칸디로 마냥 살을 파먹고 있어요. 와. 지금 넣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뒤에 애들은 벌써 금방 파먹고 나왔거든요. 여기 헤엄치는 애들은 배부른 애들이고 지금 아직 배가 안 찬 애들이 들어가서 저렇게 살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이 양이 많고 얘네 살 자체는 되게 담백하고 부드럽다 보니까 금방 먹어치우고 지금 나와서 쉬고 있는 거 봐요. 얘네 지금 쉬고 있죠. 얘는 밥을 아직 못 먹었네요. 와, 근데 우리 코이 클라스 미쳤는데요. 와, 지금 얘네 안에서 지금 살 파먹어 가지고 막 지금 갈린 살이 조금씩 배 틈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 배가 거의 다 빵빵하거든요. 지금 살 파먹는 애도 없고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안에 배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볼게요. 와, 대박. 아니, 얘네 왜 반응이 없나 했더니 지금 살을 거의 다 먹었거든요. 이게 원래 살 붙은 부위예요. 근데 지금 깨끗해요. 지금 살 있는 데가 그냥 가부만 남았어요. 가부만. 지금 가부시 있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을 거의 다 파먹었네요. 와, 이빨자국 난 거 봐요. 세상에. 그냥 여기 그냥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와, 진짜 칸디루가 대단하긴 하네요. 이거 중량이 꽤 많이 나가거든요. 이만한 가피씨가 키로수로 치면은 그래도 이게 700g 정도는 나올 텐데 그중에 살이 한 400g, 350g 있다고 쳐도 이렇게 완전 살덩어리를 이렇게 먹어치우는 거 보면은 얘네도 식성이 굉장해요. 지금 배가 거의 다 빵빵하죠.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들이댄다고 한번 먹을지 봐볼게요. 아직 안 먹은 애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반응이 없네요. 다 먹은 건지. 아, 근데 대단하네요. 역시 시태청소부. 네, 여튼 얘네 지금 가아피시 줘봤는데 먹는 거는 잘 확인했고요. 껍데기는 절대 못 뚫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물은 잘 먹네요. 이거 그리고 솔직히 독 있을까봐 좀 걱정했는데 얘네 지금 당장 반응 보니까 독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독 먹으면은 바로 반응 오거든요. 이거 막 호주 이런 데 대학교에서 얘네 독 가지고 막 가재나 이런 거에 실험한 거 있는데 먹었을 때 반응 속도 정말 빨라요. 근데 이 정도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영상은 칸디루한테 폐사한 스포티드 가 먹이로 주는 영상이었고요. 제가 지금 태국 갔다 와가지고 지금 찍으려고 준비해놓은 게 많고 수조도 많이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조만간 매번 찍어서 올리는 고기들 말고 좀 새롭고 신기한 고기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